사실 제가 가수라는 꿈을 꿨던 거는 16살 때부터인데요. 작은 기획사나 작은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펼칠 기회가 오긴 왔었어요. 근데 그게 무산된 적이 많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부모님께서도 제가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에 조금 겁을 냈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수많은 탈락이 있었고 고등학교 진학 때도 제가 예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 고등학교까지 제가 합격을 못했었어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때 한창 반대하시던 때였는데 아 내가 이 길이 아닌가? 내가 소질이 있는 게 아니었나? 나만의 착각이었나? 라는 우울함에도 시달리고 그때가 좀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. 근데 약간 그럴수록 더 약간 악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춤을 처음 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들도 저를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에 압박감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. 목에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. 노래를 해왔던 기간 중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.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뭐 하나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노래나 춤이나 지고 싶지 않아서 더 악착같이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TV 앞에서 제가 따라추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 자신이 그렇게 보이고 거울 속에 제 자신이 어렸을 때 동경했던 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 노래에 맞춰서 내가 연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굉장히 즐거워요.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꿈을 제가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아직은 실감이 많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겁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조금 안 믿겨요.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모습일지도 상상이 안 되고 저희를 어떻게 봐주실지 이런 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걱정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가 저희한테 행복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.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그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만의 노래로 저희의 색깔과 매력을 담아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.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그런 떨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요새 고민이 많거든요.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? 더 저희 POP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룹으로 남을 수 있을까?
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점점 연습생 때와는 다른 경험들이 생기다 보니까 현실감이 와닿더라고요. 진짜 나 이제 데뷔하는구나. 설렘이 있고 살짝 걱정도 있고 근데 아직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머리가 좀 아찔한 것 같아요. 생각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긴 연습 시간을 끝내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터닝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이제 드디어 다가오는구나.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수요. 제 2의 누군가라기보다는 제 1의 POP로 남고 싶어요.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. 긴 시간 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늘 빛이 나는 그런 가수로 남고 싶어요.